노구의 입장입니다. 개의해엿 노구의 황리로다. 심지오의여 갈료기요. 비야라 노군 창승황지 간색이요. 황은 중앙 토지 정색이니 간색은 천이이비의하고 정색은 귀이이비리하니 개 언개 실기소야라 이는지야라. 장공이 호거패첩하여 부인 장강이 현이 시리구름 석차시람. 언도구의 황리로 희비 천첩 존현이 정적이 유미하야 사로 후지하야 불능자이야라. 개의해여 노구의 황상이로다. 심지오의여 갈료기망곰. 비야라 상활의요 하왈상이로 기예왈의는 정색이요 상은 간색이라 하연을 금이로위의하고 이황자로 자리하얌. 자리 띄고 읽어야 됐네요. 자리 천이 위상하니 기실소의 익심의람. 망지위여는 망아람. 개사해라 여소지해로다. 아사고인하야 비모해로다. 비야라 여는 지기군자이 언여라 지는 위리직지야라. 비는 사요 후눈 과야라 언녹방위사언을 이녀히 우치지하야 이비첩방소에이 여히 우폐지야람. 연즉 아장여지하제야 역사고인유상주처이 선처지자야 이자련하여 사풀지야 유과인이라. 지혜 격해여 척이 풍이로다. 아사고인 후니 실회가 심이로다. 비야라 천은 한풍 열어 지격이 우한풍은 요기지과시 견기야라 구루 사고인지 선처 찾아하니 진능선득 아심지 수구야라. 노구의 사장이라.
장강사는 현춘추전이나 자신은 무소구허니 고종서설하니라 아삼편도 동이라. 녹해 의해여. 이 풀을 녹자요. 푸른색이 의는 이게 상의거든요. 상의 하상인데 푸른색으로 윗도리 옷이 되었음이야. 근데 이 청색으로 하면 괜찮은데 녹색에 간색으로 원래는 이제 이게 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청황적백흑 이거는 정색이에요. 바를 정자 그 사이에 이제 녹자에다가 뭐 그런 글자들이 있는데 그 녹자로 위에 옷을 해 입었단 말이죠. 그러면 정색은 어디로 갔느냐? 속으로 갔어요. 보세요. 녹의 황미로다. 풀을 녹자. 녹은 푸른색은 위 옷이 됐고 황미로다. 정색인 누루황자 노란색은 속옷이 됐단 말이죠. 즉 그 간색이 정색을 가리는 상황이 됐다. 그걸로 뭘 말합니까? 첩이 정부인을 뒤엎는 상황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예, 뒤집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쓴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 그 상황을 아는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심지우여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여 갈유기이요. 어찌 갈자죠? 어떻게 해야만 그 근심이 끝나겠는가? 비하라 녹은 창승황지 간색이요. 이 녹색이라는 것은 푸를 창자예요. 푸르름이 그 노란색을 이기는 사실은 노란색보다 더 짙은 그런 간색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녹색이라는 것은 노란빛보다는 푸른빛이 더 강한 그 섞여있는 색이란 말이지. 녹색, 그렇죠? 황은 중앙 토지 정색이니 누루황자 황은 중앙 토지 정색이에요. 오행으로 말할 때 토를 중앙에 두는데 중앙의 색깔은 누루황자 황색이에요. 중앙 토의 정색이란 말이죠. 그러니 거기 잔주 잠깐 볼까요? 안성유 씨와 거기 그건 상식이니까 좀 알아두십시오. 청황적백흑 이것은 오방지 정색이에요. 동서남북 중 이거 오방의 정색 발색이고 그다음에 녹홍 벽자훈 검을 훈자예요. 훈은 오방지 갈색이니 이게 이제 간색이란 말이죠. 개, 이, 목지, 청으로 극, 토지, 황하야, 합, 청황이, 성녹하야, 위, 동방지, 간색이라. 여기 녹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녹은 어떻게 된 거냐면 대개 목지, 청. 이 목자는, 나무 목자는 동쪽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목화, 토금수에서 오행, 저기로 해갖고, 목은 목의 청색으로서, 동쪽은 청색이거든요. 청으로서, 극, 토지, 황하야. 가운데 토에 있는 노란색을 극, 이겨서, 능가해서, 능가해가지고, 합, 청황이 성녹이라. 풀을 청자와 황색을 합해서 녹색이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색깔은 동쪽의 간색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 이 뜻이 녹, 홍, 그 다음에 벽, 자, 훈 이거 바로 이게 간색이란 말이죠. 간색은 천이 이위 의하고 간색은 천한데에도 불구하고 이위의 상의 위에뚜리 옷이 되었고 정색은 귀이 이위 리하니 정색은 귀중한데에도 불구하고 속옷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 언개 실기세하라 말하되 다 그 곳을 잃었다라는
것이다 이거죠. 지금 제 위치를 잃었다 그런 얘기죠. 이는 지하라 그칠 지자의 뜻이에요. 장공이 호거 패첩하야 이 장공이라는 이 위나라 장공이 호거 패첩 이 패자는 사랑할 패자예요. 사랑하는 첩한테 혹 고혹되어서 마음이 뺏겨서 부인 장강이 현이 시리고로 그 본 부인은 장강인데 장강이라는 여인이 현명하기는 하지만 실위 그 왕 왕비 자리를 잃었단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작자시라 이 시를 지었단 말이죠. 거기 조씨발한 잔추를 잠깐 보세요. 장공양은 장공양이라는 장공의 본명이 양이에요. 무공자니 우리나라 무공의 아들이니 좌전에 이르기를 공자주는 폐인지 자야라 자야로 유총이라니 이 공자주라는 이 사람 때문에 이제 모든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주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이고 다 하는 장본인이 돼요. 주는 폐인지 자 여기 그 장공이 고혹했던 그 패첩한테 생긴 그 소생이단 말이죠. 그래서 총애를 받았다라고 하니 차소위 첩은 혹 주지 모여아. 여기서 말한 그 패첩이라는 그 패첩은 혹 주의 생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생모로 놓고 보시면 편합니다. 부인 장강이 현이 시리고로 작차시라 부인 장강이 현명하기는 하지만 왕비의 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보는 거죠. 언 노구의 황리로 이비 천첩 조년이 정적이 유미하야 사로 우지하야 불름 자이하라 말하되 노구의 황리로 그죠? 녹색은 상의가 되었고 황색은 속옷이 된 것으로 비유하기를 천첩은 조년, 그죠? 천한 첩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되었고 반면에 있잖아요. 역접이죠. 반면에 정적이 정실 부인은 유미하여 그윽하고 사실은 이 유자는 이게 깊숙한 곳에 가둬놓는 거거든요. 예, 유폐되는 거거든요. 유폐되고 유폐되면 뭐예요? 은미해지지 뭐예요? 미미해지고 유미해져서 사아로 나로 하여금 그것을 걱정하게 해서 스스로 마지못하게 만들었구나 한 말이 요시의 내용이다 말이죠. 거기 193쪽 첩산사시왈 한 줄을 잠깐 볼게요. 적첩이 여기하야 적은 정부인이 적이고 첩은 첩이죠. 적첩이 여기하야 지위가 바뀌어서 존비불명하고 높고 낮음이 밝아지지 않고 가불제적 집안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국불치니 나라는 다스려질 수가 없으니 창강지심이 기단의 일신재리요. 창강의 본 마음이 어찌 자기 일신 때문에 걱정을 하겠는가. 위군우하고 임금을 위해서 걱정을 하고 위군지자우하고 그 임금의 자식 위해서 걱정을 하고 위국가후일지와니 국가의 뒷날을 걱정해서 근심한 것이니 기우하시에 능지하려 그 근심이 어느 때라야 능이 그치겠는가. 그래서 이 19절 첫 번째 끝에 갈유기이오라고 했다 이거죠. 그러면 보이시나요? 녹해의해여 녹의 황상이로다. 푸름 녹색이 의가 되며 녹색이 옷이 되며 녹의 황상이로다. 녹색은 윗도리가 되고 노란색은 치마밖에 안 되더라 이거죠. 심지우여 갈류기망고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여 어느 때라야 그 근심 걱정이 사라지려는고
비아라 상활의요, 위에 옷을 의라고 하고 하활상이라, 아래 옷을 상이라고 했단 말이죠. 치마상자인데 아래 옷을 전부 다 상이라고 했어요. 기예왈의는 정색이요, 예기입니다. 기예왈하기를, 의는, 우에또리는 정색으로 옷을 입는 거고, 상은 간색이라 하야를, 아래 옷은 간색으로 입는 것이다 라고 했거늘. 이게 이제 FM이라 이거죠. 금 이록 위의하고 이 황자로 자리하여 전이 위상하니. 지금 녹으로서 의를 만들고 황으로서 스스로 속에다 집어넣어서, 즉 안으로부터 이렇게 안으로부터 도리어, 원래는 안으로 가야 되는데 도리어 치마가 되었으니. 이 사실은 여기 자리 전이 위상이란 말은 아까 1장에서요, 1장에서 황리로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그 속옷으로부터, 그죠? 자리는 속옷으로부터 이제 더 바뀌어서 어디로 갔냐면 속옷도 아니고 이젠 치마로 됐단 말이죠. 거기 자리 전이 위상이라는 구조를 해석을, 아까 1장에서는 속옷이라고 했잖아요. 속옷은 그래서 상의를 말하니까 겉옷만 벗기면 되는데 이제는 거기로부터 아래로 밀려가고 치마가 됐단 말이죠. 그랬으니 기, 칠소, 그 곳을 잃은 것이 익심이라, 더욱더 심하게 된 상황이다. 망지위원은 망해라. 이질망자, 망을 이렇게 표현했다 해가지고. 녹해 사해라 여소치해로다. 원래 풀을 녹자, 녹은 실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소치해로다, 거기다 네가 또 그 실을 잘 해가지고 다스려서 옷감까지 짜줬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패첩은 이미 벌써 임금한테 고을 시키기 위해서 별수단을 다 써서 왔는데 벌써 임금은 거기다 대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정적을 내렸단 말이죠. 아사 쿠이나야,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아사 쿠이나야, 내가 옛 사람을 생각해서 비무 우회로다. 빗자는 하여금 빗자요, 나로 하여금 우자는 이게 근심, 아니 잘못이 없게 하고자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되면 더 잘못될 수 있으니까, 아 옛날에 이런 분이 혹시 없을까 찾아보면서 생각하면서 그분이 했던 방식을 나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 말이죠. 비하라 여는 지기 군자였냐라. 여기 비체지요. 여는, 너는, 여기서 말한 너였자는 그 군자를 가리켜서 말한 당신이, 그런 말. 치는 위, 리, 직자라. 여기 리자는 다스릴 리자예요. 실을 다스린다고 하지요? 실을 다스려서 직지, 그것을 옷감을 짠다는 말이다. 비는 사요, 우는 과야라. 언, 녹, 방, 위선을 말하되, 녹은, 녹색, 그 녹은 막, 실이 되었거늘, 이미 벌써 실이 됐거늘, 이, 너, 우, 치지하여, 거기다 대고 또, 당신이 그것을 다스려서, 사실 옷감을 짜줘서, 더 말하면 날개를 달아줘서, 그런 말이에요. 이, 비, 첩, 방, 소에, 이, 여, 우, 폐지하라, 그걸로 비유하기를, 첩이, 막, 소에, 소에라는 것은 작은 쑥이니까 뭐예요? 당할당할 얼굴이 피어나고 예쁘장하기 시작할 때 그게 소예요. 소예인데 당신이 또 그 여인을 사랑해줬으니, 사랑까지 줬단 말이죠. 그걸로 여기 녹해 사해라 여소 치해로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란 말이죠. 연즉 그렇다면 아 장 여지하제야, 그렇다면 나는 장차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역사 고인 유상 조차의 선처지자야. 또한 옛날 사람 중에 일찍이 이러한 상황을 만나서 선처지자,
잘 처리한 사람을 샀다 생각해서 이 자려나여 스스로 자신을 가다듬어서 여자는 가다듬을 여자야 힘쓸 여자지만 가다듬어서 사불지어 유과이인이라 하여금 유과 잘못을 두는 데에 이르르지 않을 따름이다 이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괜히 잘못했다가는 이제 목숨마저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처신을 잘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죠. 치해 격해여 처기 이풍이로다. 이 치와 격은 뭐예요? 칙배예요. 어떻게 보면 삼배 옷이지요. 바람이 술술 통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척이 이풍이로다. 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는 왕비였는데 쫓겨나서 후궁에 갇히는 꼴이 됐고 여름 옷을 입은 채 쫓겨났는데 이제 날이 계절이 바뀌는데도 겨울옷 하나 챙겨주는 놈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 정말 처량하기 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쌀쌀한 가을바람이 부는데도 나는 지금 여름에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그 옷을 입고 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사 고인우니 내가 옛 사람을 생각해보니 실휙 아심이로다. 참으로 내 마음을 먼저 그분은 그런 경지에서 알았었구나. 벌써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다 터득하고 살아간 선배들이 있단 말이죠. 비아라 천은 한풍이라 첫자는 한풍 차가운 바람. 그럼 우리 철양하다는 말이 나오지요? 차가운 바람에 서늘해졌다 그런 말이 철양이에요. 치격이 우 한풍은 치격을 입은 채 한풍 차가운 바람을 만나는 것은 유 기지 과시 그것은 자기가 과시 때가 지나는데도 때가 지나서 견기하라 버림을 받은 것과 같단 말이죠. 고로 그래서 사고인지 선처 찾아하니 그래서 옛사람 중에 이러한 것을 잘 처리한 사람을 생각했으니 진능 선득 아심지 소구하라 참으로 뭐 나보다 먼저 내 마음속에 구했던 말을 얻으셨구나. 아하, 옛날 분을 살펴보니 이런 상황에서도 잘 헤쳐나간 분이 있구나. 그렇게죠? 끝내 사실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지요. 노구의 사장이라 장강사는 현 춘추전이나 이 장강의 일은 좌전 은공 3년조에 나와요. 춘추전에 보이지만 이 시는 사시는 무소고하니 이시는 상고할 바가 없으니 고종 서설하니라. 우선 서설을 따를 뿐이다 이거죠. 요 밑으로 세 편도 똑같은 상황이다 이거죠.